택시 승객이 원래는 조금 더 가서 내려야 되는데요. 이분이 저 여기서 가끔 그럴 때 있죠. 아, 저 여기서 내리면 안 되나요? 그럴 때 있죠. 예. 왜냐면 쭉서 있으면은 요금 자꾸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유 그냥 여기서 좀 걸어가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생각이 바뀌어서 요기서 내리는 게더 낫겠는데 그럴 때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내릴 수 없는데. 그지, 내릴 필요 거의 내릴 필요 없어. 예. 사실 여기서 내려도 될까요? 아, 그러면 예. 아, 거기까지 갈 필요 없대요. 네, 여기서 내릴게요. 그러면 예 밑에 내려가고 네, 여기서 내려도 계산하고. 될까요? 네, 어떤 상황이에요? 내릴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더 가서 낼 필요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나치면 내릴 수 없는데. 사실 여기서 내려도 그래, 여기서 될까요? 내릴게요. 네. 네, 여기 낼게요. 근데 밑에 내려가고 하실 줄 알아도 되나요? 네, 계산하고. 예, 문 여는 순간에 이런 사고입니다. 이거 누가 더 잘못일까요? 아직까지는 택시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예전에는 문연 택시의 잘못을 저 택시 기사분이 잠깐만요 해줘야 되죠. 그래서 택시의 잘못을 예전에 70 오토바이 30 봤어요. 요즘은 택시 60 오토바이 40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져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토바이 사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승객 병원비? 아, 오토바이 말고 승객의 병원비가 232만 원? 한달 넘게 한방 병원에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이번 일을 두 번이나 당하다 보니 불현듯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비가 232만 원 줄 알았는데 승객의 병원비군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 끊겨요. 여기서 영상이 여기 낼게요. 뒤에 한 5초만 좀더 근데 보고 밑에 내릴 거 싶은데요. 같고 하실 줄 알아도 되나요? 네. 아, 여기서 끊겨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 다쳤나요? 승객이 문 열때 팍 치면은 다칠 수 있죠. 그리고 승객의 병원비로 232만이 나왔다는데요. 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험사기 아닌가 이러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뒤를, 잠깐만 했었어야죠. 이번 일을 두 번이나 당하다 보니 불현듯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텐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 요거는, 네. 아, 저럴 때 승객도 잘못이 있죠, 물론. 승객에게도, 아니, 뒤를 보고 문을 열었어야지, 거기서. 그런데 아직까지 승객이 책임 묻는 경우는 얼마 전에 소송 하나 있었어요.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운전자의 주된 책임입니다. 운전자가, 요금 계산한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룸미러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금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서 내려도 될까요? 이럴 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위험하니까요. 조금, 여기 말고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약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네,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못 가게 막아놓은 다음에 내리게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수많은 우리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런 사고, 네, 택시 승무사원분께서, 택시 기사분께서 주된 책임을 져야 됩니다.